안녕하세요. 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 만만 브리지! 오늘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의 대표로 오는 아솜이 모셨습니다. 네. 또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솜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마음이 오늘 어떠세요? 네. 선생님, 드디어 우리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안 오셨던 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경추. 네, 경추. 얼마만에 봤는지. 얼마만에 봤는지. 그 약속 목걸이랑 좀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약속 목걸이 안에 하나 새겨 만들어놨어요. 어머, 비밀 약속을 만드셨구나. 어머님도 혹시 만드셨어요? 만들었죠. 어머, 그러셨구나. 혹시 그거 아세요? 마음 동화에 이렇게 또 약속을 서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어요. 네, 오늘 끝나고서 아버님 안 갔을 거예요. 예, 아직. 예. 지금 아직 안 나갔을 네, 거예요. 네, 조심스러워서 오늘은 이제 약속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함께 놀면서. 놀면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함께할 때 좋은 것인지 느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일단 논다는 거. 그 시간을 바로 마음놀이 시간! 네. 이런 나는 사랑합니다. 네, 마음놀이 시간. 너무 좋죠. 이 마음놀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 건데요. 무슨 질문이냐? 바로 약속은 땡땡땡이다! 약속은 뭐다?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놀면서 발견하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마음놀이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발! 자, 출발! 마음놀이 시간 출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공이 있어요. 공이 있고요. 또 여기는 보시면 장갑이 있는데, 약속이다. 장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장갑과. 네. 이 장갑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은 서로를 믿는 거야. 네, 이 약속은요, 서로의 손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우리들만의 비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비밀 약속을 하실 건데, 저랑 같이 게임을 하신 후에 그 비밀 약속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왜 알려줘야 돼요? 아, 비밀 약속이니까요. 네? 비밀 약속은 원래 비밀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 어쨌든 여기 비밀 약속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약속. 네, 두 분의 손. 약속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약속이 있지만 서로만을 위한 우리끼리 약속 있잖아요. 우리끼리 약속. 그렇죠? 우리끼리 약속. 자, 우리끼리의 약속을 두 분이 서로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게임을 하면서 다 게임이 끝난 후에 서로 마음으로 어떤 약속을 비밀리에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약속 아닙니다. 나 혼자 했는데 약속이 돼요? 지금 속으로 약속을 하면서 지금 혼자 한 약속이 이 손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집중 좀 해주세요. 어머니 자, 우리 이 손을 통해서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면서 얘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게임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니까. 이걸로 어깨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떤 손도 대지 않고 저를 이렇게 돌아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저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선이에요, 선. 네, 여기 선. 자, 도착점. 예, 도착점과 시작점과 도착점입니다. 자, 여기서 저를 돌아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초까지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한다! 잠깐만, 원래 그거 팔 피는 거거든요. 잘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어깨에서 얼굴로 가고 있는데 네,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도착! 몇 초나요? 18초! 박수! 아, 네. 자, 18초 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서로 화이팅! 화이팅!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비밀 약속이 전달됐나요? 네, 손에 손을 타서 이렇게 찌리리리리리리 통했나요? 통하였습니까? 이게 통하였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서로 분명히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비밀 약속을 한번 통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하기! 놀러 가기!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놀러 가기! 네, 뭐라고요? 놀아주기! 놀아주기! 그리고 놀러 가기! 놀러 가기! 안 또 들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둘, 셋! 놀아주기! 네? 아, 네. 안아주기가 일로 가고 놀러 가기가 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아주고 놀러 가기인가 보죠? 네. 아, 맞아요. 예, 안아주고 놀러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고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세요? 너무 같이 네. 통하는 것 같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보이니까 또 서로 약속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제가 선물로 약속 장갑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아빠랑 같이 하면 되겠네. 네, 아빠랑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 손은 어디 가지? 네? 그럼 내 손은? 내 손은 내 장갑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장갑 안에서 같이 함께 약속을 하면서 또 우리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 공은 안타깝게도 제 거, 선생님 거, 교사용. 네. 이거 사는 거예요? 사려면 본사에 문의하세요. 예. 자, 안녕. 오늘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본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네. 자, 위 부모님과 아소미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만난 약속의 마음을 아이와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며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해둔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을 가졌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함께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18초 안에 했는데 선물 안 주셨어요. 약속 장갑 가면서 줄 거예요. 네, 약속 장갑 하나 더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약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속! 마음빛깔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해둔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서요. 우리 각자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땡땡땡이다! 어머님에게 약속은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다! 오, 약속 함께하는 것을! 왜요? 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약속은. 맞습니다. 약속을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확실해지고 보호할 수 있고 서로가 더 힘이 된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소미에게 약속은 땡땡땡이다. 약속은 소중한 거다. 소중한 거다. 오, 소중하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약속은 소중한 것이고 약속은 함께하는 것이죠. 서로 우리 약속에 대한 좋은 언어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믿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로를 믿어. 엄마를 믿어. 아소미를 믿어. 네, 그리고 서로 당신은 소중해요. 엄마는 소중해. 네. 아소미는 소중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는 이런 소중한 말, 또 함께하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행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 맘마 브릿지! 다음에 만나요!